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맞이한 가을.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눈맞춤하게 되는 일상의 풍경에 연일 경탄하게 됩니다. 달력을 넘기듯 설레게 만드는 오늘, 저는요 아주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가을이 깊어지면 질수록 산과 바다의 향취가 짙어지는 도시, 경남 창원하고도 마산입니다. 수식어가 따로 필요 없는 마산의 가을길 천천히 스며들어 보겠습니다. 마산 여행의 시작은 부지런을 좀 떨어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아침잠을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와. 아,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자, 어디에 있든 간에 아침 공기는 참 아주 신선해요. 예,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좀 번거롭고 힘들고 좀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남들보다 먼저 시작한다는, 아, 그게 얼마나 뿌듯합니까? 자, 여행의 설렘을 알리는 마산역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거! 아, 저건 모양이에요. 자, 가실까요? 자, 레디 고! 왜 여행을 가면은 그 지역의 시장을 가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름부터 아주 강렬한 마산역 번개시장을 찾았습니다. 1977년 마산역이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생긴 새벽시장인데요. 이 함안이나 진주, 문산 등지에서 직접 키운 채소나 잡곡 등을 팔러 오면서 지금까지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고소한 냄새 안 나요? 응? 네, 안녕하세요. 이건 깨 볶는 거죠?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됐어요. 20년? 몇 시에 나오세요? 저희 6시, 집에서 한 5시, 40분 되면 나옵니다. 그럼 어쩌냐고 몇 시에 주무셨어? 12시 자도 4시 되면 일어나요. 아, 그게 습관이다. 네. 새벽 일찍 나가셔야 된다 생각하니까. 네. 제가 새벽 시장을 기다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소풀이 좀 하고 들어갑시다. 좋죠, 온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여긴 메뉴가 뭐예요? 메뉴가 저기 선주국. 아, 선주국밥. 예.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선주국밥. 선주국밥. 예, 김밥. 그거 한 그릇 먹고 와야 되겠는데. 좀 출출해가지고. 예. 아, 예. 앉으세요. 이거 앉을까요? 예. 예. 이리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예. 예. 쌀쌀한 새벽. 남보다 일찍 시작한 사람들을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선주국. 친정어머니에 이어서 40년 넘게 번개시장을 지키고 있는 이 세월의 맛입니다. 푸짐하니 한 그릇이 5,000원도 안 된대요, 글쎄. 와. 야, 이 국맛이 감칠맛이 나요. 더군다나 이 새벽시장에 와서 이 깍두기 먹으면 옛날 향수를 자꾸 불러일으키거든요. 옛날 뭐 3, 40년 전에는 좀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만 가지고 이제 요리 선지 선지를 엮고 끓이도 맛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배가 부른 시절이다. 그렇죠. 식사를 안 하세요, 손님들이. 예전은 어땠어요? 예전은 그 40년 전은 아주 좀 30, 40년 전. 네. 이 길에 뭐 사람 그냥 밀려가 다녔어요. 평소 평일에도. 길이 밀렸어? 예. 네. 그렇게 많았다고?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 식당도 잘 됐겠네. 정말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기다렸었다고. 그 정도로? 그랬어요. 고향이 마산이세요? 예. 마산은 어떤 곳이에요? 살기 좋죠. 살기 좋고 또 마를 것 같아. 겨울에 많이 안 춥고. 아, 춥지도 않고. 예. 여름에도 뭐 그렇게 많이 않고. 안 덥고. 근데 진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뭐? 겨울에 눈 구경을 못 한다는 거. 많은 꿈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요. 예, 예? 아, 맞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한 새벽시장에서 맛본 선지국. 마산 여행의 기대감이 맛있게 올라왔습니다. 70년대 전국 7대 도시에 꼽힐 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마산.
2010년에 진해 씨와 함께 창원 씨로 통합되면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옛 마산이 가진 색깔은 여전합니다. 야, 마산은 어디 어디 가도 골목마다 다 매력적이에요. 와, 아이 골목길이 그냥 여기도 골목이네. 여기도 골목이고. 어? 2013년 도시재생사업부의 일환으로 30여 가구 452m의 마을 골목길에 수놓은 벽화가 아주 인상적인 가고파 꼬부랑길. 주민들 삶의 터전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린 모습에 정겹기만 하네요. 벽화 따라 걷다 보니까 좁은 꼬부랑 할머니길.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기고 고갯길을 꼬부랑 걸어가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이렇게 무엇을 보면서 걷느냐에 따라 매일 걷는 길도 달라집니다.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은 예술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이 길끝에서 만나는 창원 시립 문신미술관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한국과 프랑스, 일본을 넘나들었던 세계적인 예술가 문신 선생의 작품 세계. 올해 탄생이 100주년을 맞아 그 예술의 숨이 더욱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와, 여기 들어온 입구부터 그 사람을 기를 죽이네. 아, 네.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우리 문신미술관은 네. 추산동 언덕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네. 마산항의 전경이 한눈에 아, 보이는 네. 굉장히 멋진 미술관입니다. 끄실. 네. 문신 선생님께서 14년 동안 걸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건립한 미술관인데요. 14년 동안? 네네네. 그래서 앞쪽에서 들어오시는 대문부터 그리고 작품뿐만 아니라 보도블럭 그리고 왼편에서 보시는 분수, 옹벽, 건물의 설계까지 전부 문신 선생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닿은 문신 선생님의 작품 같은 공간입니다. 야,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죠? 네네. 개관 1년 후 타계하시면서 사랑하는 고향에 미술관을 바치고 싶다는 문신 선생의 유언에 따라 시에 기증돼가지고 시립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각의 거장 문신 선생과 그를 기리는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그 문신 선생님의 100주년이에요? 네, 문신 탄생 100주년인데요. 저희가 문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조각가의 혼 이라는 전시를 준비했어요. 혼이라는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넉혼 한자를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 생각, 사물의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편에 보시는 이런 드로잉들이 선생님이 사물을 보고 생각한 마음 그리고 작품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좀 다른 분들하고 아마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작가들하고, 그죠? 네. 어때요? 선생님의 작품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사람들이 다가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가장 단순하게 표현된 원과 선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작품을 이렇게 응시하다 보면 자연 속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가장 위쪽에 있는 지금 물고기가 등을 대고 있는 이 작품은 선생님께서 정면에서 보시는 작품과 닮아 있습니다. 아, 저거? 네. 아. 조각 제작 전에 수많은 드로잉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선생의 작품 하나하나가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작품과 함께 인간의 균형을 맞춰보는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어디서? 여기서 해? 네, 저희 전시실에서 진행합니다. 전시실에서? 네. 이거 매주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저희가 매주 지금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월 하는 게 아니고 네. 계절에 따라 뭐
구심을 하는 모양이죠. 네,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어, 그럼 그것도 사람들이 다 여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뭐야? 네, 창원시 일상 플러스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현실과 우주를 작품에 담아냈던 문신 선생의 작품 세계. 올 12월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올가을 문신미술관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창원시립 문신미술관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 2010년 추가로 건립된 문신 원형미술관의 테라스입니다. 야, 이 문신미술관에서 바라본 마산의 비경,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디서 이렇게 멋진 우리가 그림과 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워. 자, 문신 선생이 세계적인 예술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응? 충분히 설명이 되죠? 세계적인 예술가로 칭송받는 이유, 이것만 봐도 설명이 됩니다. 아, 가을은 어디로든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도심에서 걷기 편한 길로 연결된 산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함께 나서봤는데요. 8마리의 용이 내려와 앉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팔룡산인데,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는 눈치채셨죠? 여기 그러니까 돌탑을 다 온 건가요? 목적지까지? 아니죠. 요 그럼. 돌탑 입구에. 네. 맛배기 돌탑입니다. 예. 그래서 요 보면 돌탑 많은 곳 70m. 어. 여기가 한 980개가 있어요. 이런 게 980개? 예. 와. 그 기절합니다, 기절. 그럼 앞장 서세요. 저 따라갈게 한번. 예. 산책로를 따라 조금만 올랐을 뿐인데, 야, 정말 기절할 만한 돌탑 부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 야, 이게 돌탑 무리가 아주 완전히 군락지네요. 어? 천 개의 돌탑. 천 개? 예,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구만요. 어? 무려 천 개가 넘는 돌탑의 첫 발은 1993년부터였다고 하는데, 이후에 30여 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국구 명소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를 누가 혼자 쌓으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쌓습니다. 왜 쌓았어요? 이거 쌓은 이유가 있잖아. 응? 이 이산가족의 슬픔을 예. 이 내 가슴 깊이 삐저리게 느끼고 예. 이 돌 하나하나에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예. 7천만의 소원인 남북 통일을 이룩하려고 내 몸을 다 바쳤어요. 뼈를 묻었습니다. 30년 동안 천기를 쌓으셨다. 돌이 하나 이게 30kg, 50kg 되는데 네. 이런 거를 새벽에 이 고개 넘어서 저 위에서 치고 내려와야 돼. 치고 내려오신다고? 치고 내려와야 지게로? 돼. 지게로. 아이고, 야. 어디 몸 성한 데가 없겠어요, 보니까. 아니, 여기 보면 이제 보이스 지금도 반창고를 붙이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무릎 수술로 세 번이나 했어. 그 가족들이 뭐라고 안 오세요? 아내가? 가족들로부터는 뭐 외면받지 뭐. 아이고. 영점 남편이고, 영점 아버지라. 영점 아버지. 오.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관광객으로. 진짜 이 돌탑이. 예. 이 마산 구경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오. 경남 백경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오. 경남 비경 백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비경 백선으로. 이게 이제 저 멀리는 영국 옆에 아일랜드 사람도, 아일랜드. 아일랜드 사람도. 예. 구경 왔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병이 타고 와있고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일단 살아있는 전설이라 그럽니다. 맞아요, 살아있는 전설. 내 이 표현을 못했는데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어,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죠. 아, 예, 네. 관광객들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이게 문화재로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관리인이 없어. 아, 관리.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엄마는 이제 30년간 천 개의 돌탑을 써놓게 이미 내 몸은 다 망가져 있어. 예. 여 지팡이 짚고 올라가야 돼. 그럼 이 관리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하나 두고 맞아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앞으로 관리하는 관리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예. 네. 내가 살아있을 때 관리를 하면 좀 가르쳐 줘야지. 네. 이거는 이래하고 저는 저래하고. 시간이
쌓아올린 돌탑을 안고 있는 팔룡산.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친구와 함께 걸어보고 싶은 길이었어요. 등산의 재미라고 하면은 등산 후에 맛보는 지역의 별미 아니에요? 오늘은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손맛을 따라서 오동동으로 출동! 아, 이거 승리부터 군침 돌아 아주 혼났어요. 야, 이거 푸짐하네 그냥. 그런데 이게 음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희가 여기 이제 시작한 거는 94년도부터고요. 부모님이 30년 다녔잖아. 예, 부모님이 직접 하시다가 이제 저랑 남동생이랑 물려받아 사고 있어요. 아, 대를 네. 어머님 그리고 따님하고 아드님. 네네네. 와. 저희가 원래 감자탕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쭈꾸미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일단 맛을 볼게요. 네네. 한번 요거는, 일단 쌈 싸지 말고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는 쭈꾸미. 네네. 일단은 쭈꾸미 먼저 드셔보세요. 맛을 달리겠다. 탱글탱글하죠. 아주 탱글탱글하면서 네. 식감이 이렇게 부드럽냐? 네, 부드러워요. 이거 쌈 싸서 드시면 더 맛있거든요. 이 싸먹어? 네네네. 화끈한 불맛을 자랑하는 쭈꾸미와 상쾌한 소방수, 쌈, 채소의 완벽한 만남. 모름지기 쌈이라는 것은 입안 가득 빵빵하게 채워줘야 꿀맛. 으아, 지금 또 먹고 싶어?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에 더욱 생각나는 감자탕. 일단 얼큰한 국물로 속부터 뜨끈하게 풀어주면은. 야. 좀 시원하지요? 아, 진짜 시원하네. 좀 안 텁텁하고 기름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걷어내가지고 기름도 많이 안 뜨고요. 진짜 보양식이에요. 야, 진짜 보양식. 거기다가 저 우거지까지. 네, 네? 여기 시래기도. 시래기까지 들어가니까. 저희가 직접 껍질을 다 벗긴 거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그 시래기 좀 잘라가지고 좀 주세요. 네네, 먹게. 네, 시래기 엄청 부드러워요. 없던 입맛도 돌아온다는 감자탕의 시래기. 피로 해소에 좋은 쭈꾸미. 이번엔 고소한 삼겹살과 손잡았다. 씹는 맛이 경쾌한 쭈꾸미 삼겹살. 이것도 또 불쭈꾸미랑은 또 조금 다른 맛이거든요. 아, 불쭈꾸미 먹고 또 다르다. 예, 이거는 쭈삼. 예, 쭈삼이고 쭈꾸미가 좀 더 탱글탱글하고요. 네. 콩나물 좀 아삭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쭈꾸미도 영양가가 좀 많죠. 그렇죠.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아요. 피로 회복? 네네. 그래, 약 먹을 필요 없어? 아, 네. 약 안 드셔도 돼요. 산에 올라갔다가 이거 드시고 푹 주무시면 바로 그래요? 피로 회복 다 돼요. 향긋한 깻잎쌈을 입에 넣었다 하면은 조금 다르죠. 또 다른 맛이야. 그죠, 그죠. 불쭈꾸미하고 또 다른 맛이다. 네네, 맞아요. 요거 쭈꾸미 드실 때요. 네. 저희 요 동치미랑 같이 시원하게 드시면 맛있어요. 네. 나 여기는 좀 몰랐네. 네. 난 무슨 뭐든 고기인 줄 알고. 약간 매콤하게 입에 딱 있을 때 시원하게 드시면 싹 없어져요. 아. 야, 진짜 시원하다. 네. 와, 동치미. 오. 여기 또 소화제 작용을 해요. 김치 국물 같이 드시면. 원래 무 자체가 소화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쭈꾸미 삼겹살의 화룡점정. 일명 한국인의 후식이라고 불리는 볶음밥까지 아주 제대로 한 끼 챙겨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 당기는 진짜 후식 있잖아요. 예, 그래, 산책. 가을이면 진가를 드러낸다는 봉암 수원지에 왔습니다. 이런 산책길을 내가 걸어본 지가 언제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정자치회장 김성호입니다. 무슨 주민자치위원장이세요? 예. 이 동네? 예. 아, 그러세요. 아,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인데 이렇게 아름답고 나무가 울창하고 무슨 뭐 깊은 산속 같아요? 도심 속에 저수지가 있어서 아주 구경할 좋은 곳입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요? 네. 그럼 올라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약 15년 전에 조성된 봉암 수원지 둘레길은 계절별 자연이 쏟아내는 비경에 반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머릿속이 복잡할 때 슬쩍 왔다 갈 수 있는 낭만 아지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엄청 많네. 어? 야, 이게 식수로 가는 건가요? 옛날에는 일본 강점기 때 예. 이 식수를 사용했었는데 예.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힐링 장소를 이래가지고 야.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 힐링 장소로만 1930년대 세워져가지고 100년 역사를 앞둔 봉암 수원지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기 상수도 관련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 나무가 네.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 같아요. 100년 이상 넘은 된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무 좀 보세요. 아, 이거 뭐 밑에의 전망이 네. 그리고 풍경이 너무 좋아요. 이 산도 이게 무슨 산이에요? 팔룡산입니다. 팔룡산? 옛날에는 이 용이 내려앉았다 이거 반룡산이라고 했었는데 예. 최근에 보려면서 팔룡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산. 그렇죠. 여기 둘레가 얼마나 꽤 넓을 것 같은데 둘레길이 약 한 2km 정도 됩니다. 2km면 제대로 힐링하는 코스예요. 어? 주민들한테 최고죠 뭐. 와. 팔룡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인공호수 봉암수원지 호수를 따라 걷는 둘레길은 총 1.5km. 어린아이들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코스라고 하는데 천천히 1시간 정도면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액자에 담는다면 하루에도 수십 점은 거뜬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을만의 특권.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광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네요. 마산의 길은 자연을 벗삼아 이어지는 길이 많아요. 특히 뭐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곳, 이런 곳을 요즘에 많이 선호하거든요. 아마 이곳이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멋진데요. 여행의 기분을 한껏 올려줄 카페답죠? 마산이 자랑하는 바다 풍경을 원없이 바라볼 수 있는 곳. 거기다가 특색 있는 차와 디저트까지 제 시선을 그냥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야, 이건 무슨 다양한 차들을 다 가져줬는데. 그리고 이런 차는 뭐예요? 누가 이거 만드셨어요? 예, 요거는 저 청포도 에이드예요. 청포도 에이드. 예, 블루멜로 티를 얼여가지고 위에 올려서 이제 만든 이제 우리 대표 이제 메뉴인데요. 아, 여기에 스페셜 메뉴구나. 네네. 네네. 상큼한 맛이 나죠. 상큼하다. 목놓김이 참. 네. 청량감이 있어서 네네. 피곤이 확 깨는 정신이 바짝 나네. 요거는 브릴레쿠라고 예. 사탕수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치로 살짝 걸어가지고 토깨가 먹는 이건 뭐예요? 예, 파핀 코코 스무디라고 예. 예, 여기 이제 그 올라가가 이제 파인 코코. 아, 요거 파인 코코? 네. 자, 근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노을이 아름다운 이 장소에다가 카페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예쁜 노을을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카페에 열게 되었습니다. 아,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 아름다움을. 아주 멋지신데요. 그런데 여기 이곳이 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매력. 엄마 품 같은 아주 편안하고 이런 살기죠. 아, 엄마 품 같다. 네네. 그런 곳이다. 네네. 마산이. 편안하게 살던. 두 분이 마산이세요? 네네. 아, 그러니까 마산을 잘 아시지. 난 또 뭐 예지에서 오신 줄 알아서 그래 아시구나. 아, 마산.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저 사장님 부부께서 여긴 이렇게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네, 네. 마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같으면 좀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셔서 마산에는 볼거리, 먹거리도 많아요. 마산 어시장에 수산물도 가득하고 또 일동에는 불구이와 장어구이, 그다음 뭐 조개구이가 유명하고 그래서 낚시도 할 수 있고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서 오신다면 편안한 휴식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고 네. 먹거리 많은 곳.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분위기 있는 휴식. 오늘따라 시간 가는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마산의 대표적인 명소 화이강의 다리입니다. 저도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세웠던 저도 연륙교에서 2017년 스카이워크로 탈바꿈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이야, 바다 한가운데를 이렇게 건너오다 보니까 약간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아주 새롭기도 하고 말이죠. 이곳이 마산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예, 청춘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 핫플레이스. 이 밑에는 완전 투명해서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흐르는 바닷물 보니까 와. 화이강의 다리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캄캄한 밤하늘을 수놓는 불빛 야경 때문. 누구나 시인을 만든다는 가을을 만끽하며 마산 여행의 첫날을 눈부시게 마무리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시원하게 연결된 마산의 길에서 만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마산의 특급 명소 도쏨으로 가는 유람선을 타러 왔는데 저기 저를 기다리고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산의 황금돼지섬 도쏨으로 지금 갈. 도쏨으로? 네. 여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쏨까지. 10분 정도. 10분요? 네. 가깝네요, 뭐 그럼. 가깝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네, 아버지는 곧 할 때입니다. 예, 가시죠. 네. 예. 저는 아직도요 어디론가로 출발하는 설렘이 좋은 걸 보면은 천생 테마기인 길과 함께 여행 다녀야 하는가 봐요. 국내 최초의 해상유원지가 형성되어 있는 도섬 친환경적인 가족공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도섬에 도착을 했는데 네.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더 즐겁게 구경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국화 시즌이기 때문에 예. 황금돼지섬을 한번 구경을 하시고 예. 한 바퀴 돌면은 네. 좋은 경치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돈다? 네. 섬 모양이 돼지가 누워있는 형태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도섬 돼지도자예요. 거기다가 황금돼지에 대한 설화까지 입구부터 꽤 흥미로웠습니다.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네, 약 한 40분 정도 40분. 소요될 겁니다. 그 거리가 한 2km 되나요? 한 1.4km 정도 됩니다. 1.4km? 네. 해발이 52m, 둘레가 약 1.5km의 아담한 섬, 도섬이 내어준 길은 바닷바람을 온전히 맞으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길. 정해진 길이 아니라 섬의 방향대로 섬이 손짓하는 대로 걷기 시작하니까 발걸음마다 기대감이 묻어나두구만요. 선생님, 예. 마산하면은 예. 뭐니 뭐니 해도 가고파입니다. 가고파. 노산 선생의 우리 국민 가공 한 소절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그 양반이 고향이 여기세요? 예, 여기입니다. 오. 그래서 유명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나 고향 남쪽 바다. 와.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오, 좋은데 아주. 꿈엔 들리스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물새들 나르리 가고파. 이건 무슨 길이에요, 이게?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파도소리 길인데요. 파도소리 길. 예, 데크로드로 이제 연결돼서 네. 여기에는 이제 아주 시원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네. 여기는 세계 이황. 우리 조선 시대에 성리학의 대가 이황 세계 이황 선생의 오령대를 다녀간 시가 있습니다. 노숙이암 벽해연. 그 연자예요? 예. 벽해연? 네네. 고운 유적
총성인 연이야? 연기가 연. 사라졌다. 아 연기 연자. 지금 유유 고대 고대월 고대 높은 대 오령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월 유독정신 향하전이다. 예. 그 정신 담아다가 아 향하전 내에게 전해주네. 전해주네. 네네. 아 사계절 꽃이 피는 섬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 돛섬. 정상에 도착하니까 제법 반가운 작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문신 선생의 조각 같은데, 그죠? 네. 네. 우리 마산을 대표하는 노산 이현상 선생의 가고파 기념비와 기념비. 그리고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의 평화. 평화. 피스. 라는 그런 작품이 작품으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갖다 청상화시켰구나. 그냥 네. 문지 선생의 그 작품을 제가 보았어요. 예. 아주 좀 특별하고 독특하고 네. 네. 남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도섬의 정상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뭐 이제 끝난 거죠? 예. 내려가는 길만 남았나요? 예, 누구라도 여기 네. 쉽게 올라오셔가지고 네. 우리 도섬을 조망하면서 우리 마산의 전경과 아침에 예. 창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언제든지 예.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주 장관이에요. 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어느 계절에 와도 멋들어집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황금 돼지가 반겨지는 도섬이었고요. 바다가 사랑한 도시 마산답게 바닷길을 따라 이어진 드라이브 코스도 유명하지만은요. 특히 구산면 일대 해안도로는 핫플레이스 등장에 더 뜨겁답니다. 와, 이거 완전히 한옥이 웅장하잖아요. 한옥이라는 게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는데 와. 와. 아, 네, 안녕하세요. 이 바다 바라보면서 차 한 잔 마시러 왔어요. 마실 수 있죠? 예, 제가 차 한 잔 내드리겠습니다. 어머, 그냥 추천해 주세요. 예, 추천하니까 맛있게.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라고, 주인장께서. 예, 예. 지금 맛있게요. 한옥과 바다가 빚어내는 차맛은 어떨까요? 엄마와 아들이 함께하는 곳답게 꽤 손이 많이 가는 차가 많았어요. 이야, 와하하. 이 뷰도 좋지만은 여기에 이게 보이는 이 판타지야 이 케이크 이거 무슨 떡 같기도 하고 케이크 크림 들어간 케이크고 아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밀감하고 파인애플하고 섞어가 우리 집만 있는 에이드인데 예. 예 이것도 이제는 겨울 되면은 제일 맛있는 미가람 이제 한 150 상자 이래 갖고 이제 청을 예. 개인적으로.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과일을 만드셨어? 네,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석류인데 석류. 예, 여자들 몸에 좋다 해서 이제 석류 이것도 이제 겨울 되면 한 150 상자 까가지고 아, 직접 수제로. 석류도 좋죠. 예, 네, 이거는 15시간 구한 우리 집만의 레시피. 우와. 예. 와. 대추하고 예, 대추하고 계피하고 생강만 넣어 가지고 한 15시간 구워 가지고 예. 우리 집만의 시그니처 와. 음료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건 환상의 맛인데. 예. 응? 이건 그러니까 설탕도 별로 안 들어간 거예요. 설탕 아예 아니었어요. 아예. 예, 설탕 1도 없고 이제 대추 자체에 네. 그거라서 연세 조금만 드셔도 꽤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마음 먹으셨는지 모르겠네. 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요즘 젊은 애들이 마땅히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주 장가 안 간 총각인데 총각. 이런 거라도 뭘 한 게 하면은 제가 장가 가는데 이제 부모 마음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에 아, 이제 어째 이제는 둘이서 하다 보니까 먼 앞날을 보고 한옥 카페를 잘 지었어요. 네, 이 요즘... 카페라는 한옥 저는 뭐 전국을 다니면서 카페를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한옥 카페는 처음에요. 이런 카페가 바닷가에 없어요. 뭐 안으로 산속에 있어도 이 바닷가에 한옥 카페라는 건 전 처음 보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실내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아주 고급스럽고
그리고 한옥이라는 게 우아하잖아요. 네. 혼자 이래 자개장 있는 거는 낮은 칠기 장 있는 거는 이 한옥에 잘 어울리는 퀄리티다 보니까 이래 우리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막 임금님 집에 꼭 있는 게 자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손님들이 오면은 요즘은 아 좋아하죠. 카페도 오면은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손님 우리가 대접하는 예, 우리 집 오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서 대접한다는 그런 게 이제 선수 느끼라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비싸도 낮은 실기로 다 세팅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뷰가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다, 배, 섬, 떠 있는 군함 다 좋잖아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사장님. 감사합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멋과 청아한 바다 즐거웠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주었던 해수욕장은 지금 가을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바다 산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광암 해수욕장입니다. 강한 마을은 농어촌을 끼고 있고 주로 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한 해수욕장은 사원시설 무료죠. 파도 없죠. 그래가지고 인근에서 가족 단위로 아주 빛으로 많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바닷물이 깨끗한 데다가 방파제로 향하는 바닷길이 매력 포인트인 광암 해수욕장이었어요. 마산의 가을은 국화가 말해준다. 와, 이게 다 국화구나. 야, 이거는 또 양배추야 뭐야? 이것도 양배추는 아니고 이것도 무슨 꽃 종류인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종류인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예. 아 여기 와 보니까 딱 이 국화가 대세네요. 예, 국화지요? 저희 국화 축제 한다고 지금 작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작품 준비하세요? 예. 그리고 이것도 국화 종류예요? 아, 그건 꽃양배추고 시가지에 심은 꽃양배추. 그냥 배추 종류. 예, 예. 아 이건 식용이 아니죠? 먹긴 먹어요. 농약을 좀 한번 쓰니까 식용하기 좀 불편해서. 아 그냥 관상용으로. 예예. 아 그렇군요. 아, 엄청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국화 이쪽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화 재배에 살아있는 메카가 마산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전국 최초로 국화 상업 재배에 성공했던 마산의 여섯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재배 면적의 약 13%를 차지한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지금은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오는 마산 국화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거 우리 저기 어르신들은 좀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유인 작업이라고 그 작업하고 있어요. 이게 본 뿌리죠? 예, 안에 화분이 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다르네. 그 안에 국화를 심어서 그 틀에다 계속. 저 작업이 저런 걸 작업 이름은 뭐라고? 유인 작업이라고 그래요. 유인? 예, 유인. 국화를 유인한다고 해서 유인 작업. 아, 국화를 유인한다. 한번 가보죠. 예, 예. 한번 저도 한번 같이 참여해보죠. 한번 구경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예. 저도 한번 제가 한번 체험 좀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열심히 손놀림이 아주 섬세하시길래 보려고 그래요. 네, 이게 녹각관이라고 하는 건데 철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거물이 있어요. 거물. 예, 요 모양에 맞춰가지고 얘들을 꽃을 거물에 붙여야 되는 작업이 유인 작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 테마가 돔이거든. 생선 돔. 아 돔. 네네. 지금 돔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돔을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요 철사를 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밑에 거물이 있거든요. 해보니까. 네. 거물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철사 그렇게 잘 돌려주시면 한 번만 돌리면 되네. 일단 야심차게 유인 작업에 도전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한땀 한땀 술을 놓는 마음으로 해야 한더라고요. 국화 조형물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한 이 손끝의 정성이 아사삼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게 암만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여기에 그래도 오래 숙달되게
한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저같이 초짜들은 와서 방해가 돼요.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죠. 그렇죠. 되게 예. 몇 년도 하셨었어요? 오래 되신 분 한 10년 넘었어요. 10년씩이나? 예. 예. 보통 오래되네요. 2, 3년, 한 3, 4년 정도 되시고요. 좀 오래되신 분들, 여기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네.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 제가 알기에는 그 마산의 가을은 예. 국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누가 말씀을 하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 맞죠. 옛날 그 마산에는 옛날 그 시베지가 있었거든요. 국화 상업농. 예. 하는 게 있어서 국가가 처음으로 이제 그 수입해서 재배를 해서 판매한 데가 마산이거든요. 아, 지금도 그래요? 이제 전화국에 한 60, 70%가 마산 나간다는 얘기 하니까요. 시베지가 마산이다 보니까 국가는 마산, 마산하면 국가. 이렇게. 그렇군요. 그 마산의 가을은 국가로부터 시작된다. 그건 멋있는데, 문구가. 예. 전국에서 오실 분들이 마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 그럼 이 국가국 날짜를 한 10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1일간 11월 9일까지. 저, 예, 마산 바닷가에 보면 해양신도시라고 있어요. 해양신도시 인공도시가 예. 그 안에 그 축제장을 조성하고 그 11일 동안 오나? 12일 동안에요. 12일? 예, 12일간에요. 야, 계절 참 좋은 예. 계절 택하셨네. 예. 올해도 많이들 오시겠죠? 예, 많이 오셔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이 국화는, 예. 국화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특히 이 국화라는 꽃 향기가 이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네. 이게. 예. 근데 지금은 만발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I like 국화. 가을을 대표하는 마산의 국화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마산 국화 축제. 10월 29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 꽃 터널로는 최장 길이의 국화 터널부터 14개 테마 12만 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작년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픽하세요. 이왕 축제 기분 낸 김에 바다 별미를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호령하는 해물 군단 청지팝 어서오세요. 웰컴. 와, 마산에 주인공들이 다 모인 것 같아. 아, 예, 맞습니다. 마산의 특별식이 다 여기 모인 것 같아요. 예, 다 좋은 것 같아요. 저쪽에 또 뭘게 또 이거 가고 있어요. 아, 이거 뭐 가을 하면 네. 생새우. 아, 야, 이거 가을에 네. 저거 마담 보고 가면 가을을 넘길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야, 아주 진수성찬입니다. 진수성찬. 하나하나 지금 맛을 좀 봐야 되겠어요? 예, 예. 음식 앞에 놓고 맛을 안 보고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 아, 예, 예. 일단 간단하게 싱싱한 해산물로 입맛 돋궈보고요. 멍게부터 산낙지까지 입안 가득 바다로 향긋하게 채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안 넘어갔지?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 회에 붙었어. 야, 이게 산지에서 먹는 거하고 서울에서 먹는 거 달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지 맛, 서울 맛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낙지 하나도. 그래, 응? 맞아요. 여기서 가는 시간도 있고. 근데 창문은 왜 이렇게 커, 이게? 서강견, 오을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환상동이가 네, 항상. 그거는 이제 덤으로 가는 거고요. 저는 식당에 많이 다녔지만은 네. 이렇게 뷰가 좋은 식당은 지금 처음 와봐요. 아, 고맙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맛있게 구워진 새우구이. 제철 맞아 한껏 물오른 새우의 탱글탱글한 속살. 이거죠. 이게 가을이죠. 이게 통통하다 보니까 살이 그냥 쫙 즙이 나오는데 보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아주 식감이 연하면서도 아주 감칠맛이 난다. 새우에서. 요즘 제철이라 그런 모양이에요. 네, 이게 맞아요. 한겨울에 먹고 봄에 먹으면 냉동이 들어가면 맛없더라고요. 아, 예, 냉동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이걸로 가지고 라면을 끓일 때도 하나 이으면 정말 라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두두둥! 지금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제가 이곳을 찾아온 진짜 이유! 장어부터 전복까지 이름값 톡톡이 하는 바다 주인공들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메인이 올라와서 메인이 예, 예, 저희... 주인공 중에서도 주인공 주연들만 올라왔는데 와 이게 지금 굽는 게 지금 뭐예요 이게 예, 장어 예 바다 장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옆에 여기는 곰장어 아 이게 곰장어 예, 야 예, 여기까지 예. 고단백만 다 모였구나 저희가 이게 모둠 스페셜이라고 아 모둠 스페셜 예, 예. 그러니까 장어도 먹고 곰장어도 먹고 네. 어, 조개도 먹고 가리비도 먹고 야, 전복도 함께. 먹고 예. 네, 이런 식으로 예. 이보다 더 화려한 캐스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명품 바다 식자재와 숯불의 조합 제대로 몸보신했습니다. 하다님은 마산 태생? 예. 마산. 마산에서 태어나서 쭉 이렇게. 쭉. 예. 그럼 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 마산에. 마산의 매력, 마산의 마산의 특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것인가? 예, 어우러지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잘하셨어. 예, 그래서 예, 또 맛깔나는 그런 도시가 아니겠나 아, 제가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맛깔스러운 도시 마산. 다른데 망설이지 마시고 마산 그냥 고고고 고, 마산 이렇게 화끈한 주인장을 닮은 마무리 투수. 장어국수 등판이요. 이런 국수는 네 후루룩으로 마셔야 돼. 맞습니다. 옆에 눈 좀 보지 말고 그 대신 약간 체미를 좀 떨어야지. 마산의 특급 바다 보양식과 함께 이틀간의 마산 여행 맛있게 끝. 마산에 떠오르는 산책 코스, 작년 가을 개방된 3.15 해양누리공원입니다. 야, 저거 저기 좀 노을 지는 저 모습을 보세요. 선셋,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뭐든지 참 시작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죠? 저와 함께한 MBC 테마비행 길 마산편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 그러세요? 즐거우셨어요? 예, 저 또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선물 같은 야경처럼 길 곳곳에서 기대감을 안겨주었던 마산 여행이었습니다. 경남 창원 속 마산이 안내해준 길을 따라 걸었던 가을.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일상들은 치열한 노력 끝에 만날 수 있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이루지 못한 게 무엇이고 내년에는 무엇이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할 완벽한 시간이다 라고 말이죠. 테마기행 길 역시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